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 연구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1호 물리학자인 로저 펜러지는 블랙홀 특이점 연구로, 그리고 천문학자, 전체 물리학자인 라인하르트 겐젤과 안드레아 게지는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측적인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을 향한 여정, 블랙홀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되었고, 이 과정을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강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랙홀은 왜 블랙일까요? 여기서 블랙이라고 하는 말은 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블랙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블랙, 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블랙홀은 왜 블랙일까요? 사고 실험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구공을 하늘 위로 던지면 야구공은 지표면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야구공이 지구를 탈출하려면 야구공이 갖고 있는 그 운동에너지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에너지보다 더 커야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의 운동에너지는 속도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속도가 이제 빠를수록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너지가 중력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중력에너지와 이제 같아지는 그 때의 속도를 이제 탈출속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탈출속도를 지구에서 계산해보면 초속 11.2km 정도가 됩니다. 이 속도보다 이제 빠르게 던진다면 야구공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구를 1cm 반경으로 축소시키면, 수축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량은 그대로 두고 반지름을 점점 작게 축소시키면 이렇게 작아진 지구의 표면에서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들만 이 지구 밖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빛조차도 이렇게 작아진 지구를 탈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구는 외부의 관측자가 봤을 때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블랙, 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그 블랙홀의 어떤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빛이 갇혀버리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별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18세기 영국의 존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프랑스의 라플라스도 비슷한 개념을 제시했지만 존 미첼이 가장 먼저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이제 펼쳐낸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존 미첼이 했던 작업은 태양보다 한 500배 큰 이런 별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밀도는 똑같지만 크기가 태양보다 500배가 크다면 그런 별을 한번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면 이 별의 표면에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cm로 축소된 지구처럼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이 정도 밀도를 갖고 있는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별의 표면에서는 빛조차도 그 별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별들은 빛을 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다크스타, 검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존 미첼은 이런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갇혀버리는 별들이 우주에는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별들을 다크스타로 검은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물리학의 개념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블랙홀의 어떤 그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블랙인 이유는 빛조차도 중력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블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존 미첼은 이런 검은 별이 우주에 존재한다 라는 예측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런 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 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손을 뻗쳐서 이 손끝에 블랙홀이 여기 딱 있다면 이 블랙홀을 보이지도 않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별이 매우 빠르게 공전하고 있다면 검은 별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중력의 효과를 주변에서 도는 별을 통해서 잴 수 있기 때문에 검은 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이 존 미첼의 아이디어였죠. 이 존 미첼의 이 아이디어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 블랙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사실 올해 노벨상이 주어진 이 두 그룹 이론과 관측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홀 제조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블랙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중력으로 수축시키면 됩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1cm 반경으로 만약에 수축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작아진 지구의 표면에서는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것이죠. 태양의 경우라면 태양의 크기를 질량은 그대로 두고 3km 정도의 크기로 수축시킨다면 그러면 태양은 빛을 낼 수 없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미첼의 검은 별의 개념은 야구공처럼 빛의 입자가 별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이제 점점 느려져서 떨어지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죠. 일정한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질량이 매우 큰 물체, 뭐 블랙홀 같은 물체가 있다면, 천체가 있다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극도로 왜곡되어서 또로 휘어져 있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빛이 운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관찰자가 관찰할 수 없다. 빛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되면 이 존 미첼의 검은 별을 상대론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칼 슈바츠실드가 하게 됩니다. 칼 슈바츠실드는 1916년, 1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별에다가 적용하죠. 그래서 이 별이 어떻게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별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끝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 자체의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점점 중력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을 하는 동안에는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중력적으로 붕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는 크기까지 별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축된, 이렇게 중력 수축이 된 이 별에서는 빛조차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슈바르실드의 반지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중력 수축을 통해서 빛의 속도가,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그런 크기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 크기를 이제 보통 슈바르실드 반지름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지평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관찰자가 봤을 때 사건 지평선 안쪽 슈바르실드 반지름보다 그 안쪽은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 지평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이 중력적으로 수축해서 슈바르실드 반지름 정도까지 작아지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닙니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 수축은 점점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한 점으로 반지름이 0이 되는 그런 한 점으로 중력 붕괴를 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는 거의 무한대로 작고 질량은 그대로 있고 밀도는 무한대로 커지는 이런 그 이상한 시공간의 왜곡 이런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이런 블랙홀이 형성되게 됩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이 특이점에 붙여졌죠. 처음에는 슈바르실드 반지름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별들이 중력 수축을 하다가 특이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블랙홀의 단초가 1916년 칼 슈바르실드의 연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죠. 칼 슈바르실드의 특이점은 실제로 우주에서 물리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과 또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에딩턴은 이 블랙홀 특이점을 반대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런 특이점이 생겨날 리가 없다라고 특이점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죠. 아인슈타인은 이 슈바르실드와 그 이후에 그 뭐 슈나이더나 그 다른 연구자들이 했던 연구들이 완벽한 구형 대칭을 가정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특이점으로 중력 붕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리적인 우주에서는
이런 완벽한 대칭이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특이점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진 것이죠. 별은 자전도 하고 뭐 폭발도 하고 굉장히 비대칭적인 환경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칼 슈바르츠힐드나 뭐 다른 사람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이 구형 대칭을 가정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점이 생겨날까? 아니다. 물리적인 우주에서 특이점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에딩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딩턴은 별이 중력 수축을 해서 슈바르츠힐드 반지름까지 작아지고 결국은 특이점으로 붕괴하기 전에 많은 중력 에너지를 열과 빛으로 내보내서 질량 손실이 일어나서 별이 특이점이 되는 블랙홀이 되는 운명은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딩턴의 관점이었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 블랙홀과 같은 이런 괴상망측한 존재가 우주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이 자연이 우주가 허락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까지 이어졌던 이 생각엔 1960년대가 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퀘이자가 1963년에 마틴 슈미트에 의해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이 퀘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우주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블랙홀입니다. 지금 우리가 블랙홀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퀘이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밝기가 천억 개나 되는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밝은 빛을 막대한 에너지를 이 퀘이자가 방출하고 있었죠. 도대체 이 퀘이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천체 물리학적인 지식을 동원해도 이 퀘이자의 그 어떤 그 에너지의 원천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퀘이자는 아마도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보다 한 뭐 10억 배 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가스를 유입하면서 그 가스가 사건 지평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대한 열과 에너지, 빛을 방출하는 현상. 이것이 퀘이자가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바로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퀘이자의 엔진이 블랙홀이라는 이제 생각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바르츠힐드 특이점의 회의적이었던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 이 퀘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퀘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랙홀이 이제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블랙홀 특이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들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특이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저 페노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블랙홀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필러 같은 사람도 블랙홀 특이점에 반대했다가 퀘이자의 발견 이후에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이제 필러하고도 페노즈도 이제 많은 이제 디스커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노즈는 아인슈타인이 반대했던 바로 그 점, 대칭을 가정하지 않아도 특이점이 생성될까? 다시 말하면 완벽한 구형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성, 이런 뭐 퍼터베이션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특이점으로 종결이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저 펜로즈는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뭐 수학적 테크닉이 굉장히 이제 좋은 분이겠죠. 위상수학을 도입해서 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 이제 쓴 것처럼 갇힌면 (closed trapped surface)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건 지평선 내부의 공간을 이제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965년에 로저 페노즈가 쓴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논문에 들어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제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위쪽 방향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별은 뭐 쉽게 생각해서 별은 3차원의 이제 공, 구, 스피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원으로 표현해서 이제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별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제 원의 크기가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슈바르츠힐드 반지름까지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사건 지평선 내부와 외부가 단절이 되어 버리고 사건 지평선 내부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갇힌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펜로즈가 했던 이 작업이 중요한 점은 수축을 통해서 일단 슈바르츠힐드 반지름까지 가서 갇힌면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특이점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이점으로 귀결되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 의문을 던졌던 그 대칭성의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원은 아, 완전한 그 대칭성으로 표현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완벽한 원이 아니고 비대칭성을 약간을 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갇힌면이 형성이 되면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특이점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블랙홀의 생성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확고하게 예측하는 것이 바로 특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특이점 정리를 통해서 이 특이점의 생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과학자들이 이제 질문을 잠재우면서 야, 특이점은 정말 생성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새로운 어떤 그 힘을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 물리적인 이론을 통해서 블랙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과학은 이론만 가지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블랙홀이 우주에 존재하는지 이 블랙홀 존재의 구체적인 증거, 관찰이나 뭐 관측이나 혹은 실험을 통해서 블랙홀의 증거를 경험적인 데이터를 얻어야만 이제 과학으로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은 과연 우주에서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은 우리 태양계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면 밤하늘의 별자리 중에 이 궁수자리, 사지타리우스, 뭐 사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지타리우스 궁수자리 쪽 방향이 우리 은하 중심입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 은하 수위에 그 먼지들이 많이 이제 보이죠. 우리 은하 평면에 이제 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으로 보면은 우리 은하 중심은 이제 뚫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전파로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크기가 이제 4광년 곱하기 4광년 정도의 우리 은하 중심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붉게 보이는 그 것들이 이 가스들이 그 전파를 내는 이제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고 화살표로 표시한 이 영역이 바로 블랙홀의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전파도 나오고 X선도 약하게 나오고 블랙홀의 위치가 여기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만 갖고는 여기에 진짜 블랙홀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블랙홀의 어떤 그 중력적인 효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블랙홀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을 봐서 이 별들의 운동을 이제 측정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하 원반에는 많은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들의 크기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적외선 2.2 마이크론 정도의 그 K밴드 이런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 부분에는 이제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특히 그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별들, 온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이제 파란 색깔을 띠고 있는 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들 중에서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별들을 추적하는 연구가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블랙홀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 별들이 매우 빠르게 돌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마치 케플러의 법칙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를 중심으로 이 별들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하듯이 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 중심의 별들을 추적한 연구를 이제 세계적으로 두 개의 그룹이 독립적으로 연구했는데요. 한 그룹은 바로 이 라인하르트 겐젤,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이죠. 라인하르트 겐젤이 이끄는 독일의 연구팀이었고 다른 한 팀은 안드레아 게즈, 미국의 UCLA에 있는 이 게즈가 이끄는 연구팀이 한 이제 연구였습니다. 이 두 팀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26년 동안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 별들의 궤도를 알아내서 블랙홀이 정말 존재하는지, 블랙홀의 질량은 얼마인지 그 증거들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이들의 노벨상을 받은 연구의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 그 공헌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측 연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대형 망원경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죠.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는 어두운 별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그 운동을 추적하려면 집광력이 좋고 분해능이 좋은 대형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겐젤 독일 교수의 독일 연구팀의 경우에는 유럽 남천 무대 칠레에 있는데요, A very large telescope을 사용했고.
게즈 연구팀은 이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캣 텔레스코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망원경들은 이 거울 주경의 지름이 8m에서 10m쯤 되는 이 거대한 크기의 관측 시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의 크기가 뭐 요만합니다. 그 거대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중심부를 이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공헌은 바로 레이저 적응 광학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빛들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 의해서 산란되고 흩어지고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대기 효과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한 60km, 70km까지 올라가서 유성들이 지구로 떨어지다가 타다 남은 이 나트륨층에 부딪혀서 인공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별이 만들어지면 인공별에서 오는 그 빛을 가지고 이 빛이 얼마만큼 대기에 의해서 흔들리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 대기의 효과를 거울의 표면을 바꾸는 방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서 대기 효과에 의해서 빛이 흔들리는 효과를 보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레이저 적응 광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이저 적응 광학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중심 별들을 하나하나 분해할 수 있는 판타스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안드레아 게즈 교수가 제공하는 그 영상인데요. 요 네모 박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요 부분이 1초각 곱하기 1초각 정도의 매우 좁은 영역입니다. 웬만한 망원경으로 보면 1초각 정도의 크기 안에 별이 하나 정도밖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적응 광학을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레이저 적응 광학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하나하나 분해가 돼요. 이 해상도 분해능이 20배 정도 좋아지게 돼서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굉장히 많은 별들로 하나하나씩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기술이 이제 레이저 적응 광학인데, 레이저 적응 광학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도입이 돼서 두 개의 연구팀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전에 한 5년 6년 동안에는 이제 스펙트럴 이미징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뭐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년 동안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레이저 적응 광학 기술을 통해서 추적한 결과 이 별들의 운동을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 그림인데요. 지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 영상에는 16년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가운데 별로 표시된 이 영역이 X선과 전파가 나오는 블랙홀의 위치입니다. 적외선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아무것도. 그런데 이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별들이 이 블랙홀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합니다. 공전 운동을 합니다. 마치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오면 빠르게 돌아 나가는 것처럼 가까워지면 빠르게 가까워지면 빠르게 운동하고 멀어지면 멀어지면 천천히 운동하는 그런 그 케플러 법칙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별을 S2라고 부르는데요. 이 별은 이 블랙홀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15.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계산해 보면 빛의 속도의 한 1%, 2%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블랙홀의 중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별들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2차원이지만 사실은 이제 별들을 3차원으로 돌겠죠. 3차원의 궤도까지 우리가 다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별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이 S2라고 하는 별은 빛의 속도의 1%나 되는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 걸까?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답은 바로 이 블랙홀의 위치, 궁수자리 A스타, 사이즈 A스타 이 부분에 엄청난 중력 에너지를 가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S2를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이분들의 결과는 아니고 그 이후에 2018년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광학 망원경을 간접계로 사용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S2의 별이 15.7년에 한 바퀴 도는 그 궤도들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크기가 이제 400AU인데요. 여기가 이제 블랙홀의 위치인 것이죠. 이 확대된 이 그림을 보면 블랙홀의 위치에서부터 이 S2별이 공전하다가 가장 가까이 간 이 거리가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의 두세 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이 블랙홀에, 이 천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블랙홀에 이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별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태양이 만약에 빛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공전할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 이 두 가지를 재면 태양의 질량이 얼마인지, 태양이 내는 중력 에너지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한 가지 별을 쓴 건 아니고 여러 개의 별들을 사용해서 이 중심 부분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것이 400만 태양 질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태양과 같은 별 400만 개를 여기다 모아놓으면 그러면 드디어 이 많은 별들이 빠르게 운동하는 이 운동이 설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청난 중력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대상의 정체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다 차치하면 블랙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사지스타, 우리 은하 중심에 400만 태양 질량을 갖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직접 눈앞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블랙홀이 블랙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과학적인 증거, 특히 역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대상은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관측적인 역학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랙홀을 향한 여정은 18세기에 검은 별을 이야기했던 존 미첼에서부터 출발해서 1965년에 판로즈의 특이점 정리,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겐젤과 게즈 교수의 그 우리 은하 중심에서 블랙홀의 어떤 그 관측적인 증거를 찾는 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블랙홀이 존재하는 우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반대했었고 또 지금도 우리의 지성을 도전하고 있는 이 블랙홀이 존재하는 우주, 그래서 우주는 더 경이롭고 더 아름답고 더 흥미진진한 것이 된 것이죠. 이 노벨상을 계기로 해서 이 블랙홀 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